예, 안녕하세요. 장인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행정심판 관련해서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행정심판 부분은 행정소송에 비해서 좀 많이 중요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특강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게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객관식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행정심판 부분을 이해를 해야 또 행정법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우선은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정심판 부분도 뭐, 저도 그 전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또 판례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소송하고의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이게 좀, 행정소송에도 도움이 되고, 행정법 전반에 좀 차별점을 좀, 암기하시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처음에 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예, 우선은 이의신청이랑 행정심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 뭐 법률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뭐좀 대립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견해가 대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행정심판으로 보고 뭘 이의신청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좀 기준점을 좀 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행정심판에 해당한다면은 이제 행정심판 이후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이의신청이라고 한다면 뭐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절차들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 뭐 행정심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준사법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사법 절차가 준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별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객관식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 판례들을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판례 1번.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OX 문제다 보니까 그 앞에 부분과 결론, 이 부분을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 신청인 경우에 이거를 거부 처분에 대해서 민원 이의 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 이의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인정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 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은 그냥 단순한 이의신청이지 행정심판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줄에 이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구별하는 이제 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 기산된다고 할수 없다. 행정심판에 해당하면은 행정심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제소 기간을 기산을 해서 행정소송을 할수 있지만,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뭐 제소 기간을 기산하고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이의 신청 기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해서 행정 심판이든 행정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 신청과의 구별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유공자법 제74조 18 제1항이 정한 이의 신청. 뭐 조문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선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이의 신청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두 번째 권리금의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수 없다. 결국 이 부분도 이의 신청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이것도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이의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 판례에 써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냥 이의 신청에 해당하고 행정심판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 제소 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 연금 급여 재심위원회. 여기에 대해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 즉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지금 네 가지 판례 중에 다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지금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거 재심위원회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경우에만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구별에 있어서 보시면은 이의신청은 보시면은 처분청이 처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이의신청을 하면 이 처분청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라 라는 식의 이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뭐이 처분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상위에 있는 행정청으로 보고 이 처분청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직접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권한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의 신청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재결정, 재결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이고,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약간 이거를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에 대해서 명령하는 작용,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의 신청에 있어서 좀 대표적인 이의 신청이 뭐가 있냐면,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면허가 100일 뭐 정지, 뭐 취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사실 뭐다 음주운전을 해서 100일 정지나 취소를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 이제 생활 뭐 영업활동 이런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구제를 해주는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몇 가지 요건을 이제 요구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규정들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고 있죠.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더 크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 여기서 안 되는 게 여기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음주운전을 해서 이런 식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오면 거기 처분서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며칠 안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딱 누가 보더라도 이거랑 이거를 별개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이의 신청은 그냥 여기 서 말하는 이의 신청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은 따로 있는 거죠. 이거를 구별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서 행정심판의 종류 보겠습니다. 사실 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조문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그 조문들을 얼마나 잘 기재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전을 같이 항상 보시고 사례형을 풀때 이거를 기재를 잘할수 있도록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법전 찾는 연습도 시험 준비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마 자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1번에 행정심판,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하고 뭐쭉써 있고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법조문을 보시면은 취소심판의 정의가 그냥 그대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밑에 무효 등 확인 심판은 바로 밑에 제5조 제2호에 써 있고 바로 3호에 의무 이행 심판의 정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취소 심판을 했을 때는 어떤 재결이 나오고 무효 등 확인 심판을 했을 때는 어떤 재결이 나오고 뭐 의무 이행 심판을 했을 때 어떤 재결이 나오는지를 연달아서 보시고 기재를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조 이후에 43조 3호를 보시면 위원회는 취소 심판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취소 심판에 대해서는 이런 재결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이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취소 재결, 뭐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뭐 시험 볼때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기재를 할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겠지만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 있는 법조문 그대로 베껴주는 정도는 하셔야 이제 되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효 등 확인 심판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바로 이것도 43조 아까 취소 심판은 3호고 무효 등 확인 심판은 4호에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은 이제 좀 특수한 심판일 수도 있고, 뭐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할 것이냐, 마느냐, 이런 뭐 학설 대립도 있기는 한 부분이죠. 뭐, 근데 뭐 당연히 저희 현행법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어서 우선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대상이 뭐 취소 심판이나 무효 등 확인 심판은 뭐 모든 처분이면 다 되는 것이지만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니까 거부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 대상이 된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서도 재결의 내용은 43조 5호에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5조와 43조를 이어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다 행정심판은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취소심판 윗줄에 보시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소송은 위법만을 판단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청의 상위 기관으로서 이게 뭐 사법기관으로서 한다기보다는 행정청의 상위 행정기관으로서 하는 일이다 보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변경은 행정소송과 달리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행정소송은 소극적인 이제 뭐 일부를 감축한다던가 뭐 이런 것만 할수 있는데 아예 처분을 변경할 수도 있는 뭐 거래 아니 영업 정지였는데 뭐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한다던가 아예 뭐 이런 식의 것들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의 차이점 다시 한번 짚어보면 부당한 것도 할수 있다.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다. 예, 이 정도. 그리고 취소심판에서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뭐 이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행정소송이랑 거의 이제 내용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꼭 행정심판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행정소송에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식으로 해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 요건을 보면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그리고 행정심판 기간, 서면의 방식, 피청구인 적격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청구 요건은 뭐 행정소송과 마찬가지지만 직권조사 사항이고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종결시까지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거죠. 청구 시에 요건을 못 갖췄더라도
변론 종결 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표현이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익숙해지면, 사실 행정심판 청구라고 이제 이름부터 돼 있기 때문에 보면은 당연히 원고 적격, 피고 적격에 있어서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으로 바뀌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또뭐 법조문을 보면 또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대상 적격.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 1항. 아까 보신 취소소송에 관한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 등에 대해서 대상 적격을 가져야 되니까 그 처분 등에 어떤 게 해당하는지는 사실 행정소송 파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보통 보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같은 내용이다.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법조문들을 좀 계속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적격에서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에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3조 2항을 보시면은 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라는 특별한 규정도 있고요.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행정심판법 51조를 보시면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재심판 청구 금지를 선언한 규정이고 뒤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거를 한번 이제 익숙해지도록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상 적격은에 관련된 규정들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청구인 적격을 보시면은 이 규정이 행정심판법 13조 제1항에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실 때도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행정심판법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한번 보셔서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청구인 적격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이 행정 심판의 경우에도 뭐 동일하게 견해 대립은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건 아니고 그냥 행정소송이랑 비슷한 견해 대립이 있고 행정소송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지라고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정도면 되십니다. 그리고 규정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13조 1항 후단 규정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보통 뭐 처분의 집행이 끝나면 뭐 법률상 이익, 뭐 소외 이익이 없다고 해서 이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으로 한번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무효등 확인 심판에 청구인 적격.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취소 심판 청구인 적격과 같고요. 그다음에 의무 이행 심판에 청구인 적격. 이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것이니까 뭐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해서 여기서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제 뭐 규정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4번 피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규정만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피청구인 적격은 뭐 행정청이죠. 이뭐 행정소송의 경우 뭐 피청구인 적격을 누구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뭐 위탁을 한 경우에 과연 위탁자가 행정청이냐, 수탁자가 행정청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 추가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소송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간단하게 보면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한 사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행정청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한 사람을 그래도 우선 행정청으로 본다, 피고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규정을 한번 읽어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단서로 다만 행정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권한이 승계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심판 청구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 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행정 심판법 제27조 1항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정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시험 보실 때 빨리빨리 찾아서 기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자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법 과목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다른 것들은 뭐 논리가 많고 뭐 그런 로직에 대해서 문제를 낼수 있는 게 많은데 행정법은 그런 로직이 조금 다른 법률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법조문의 나열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는 경우들이 많고 또더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법조문을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에 쟁점에 관련된 법조문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느냐. 이런 부분들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익숙하게 지려면 계속 찾아보는 연습. 그 기재 사례형에 대한 뭐 모의고사를 풀어보더라도 그걸 다 쓰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를 다 쓰지 못하더라도 할 때마다 뭐 법조문이 어디 있는지 찾고 넘어가면 조금 더 빠르게 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법에서 마찬가지로 고득점을 하면은 좋겠지만 다들 이 변시라는 과목의 특성상 굉장히 분량이 많고 굉장히 고득점을 하기가 어려운 과목인데 그럼 기본적인 이제 득점은 해야 되니까요.
기본적인 득점을 할때 행정법 같은 경우는 결국 법조문을 얼마나 잘 찾아서 쓰느냐. 법조문만 잘 찾아서 쓰고 관련되는 판례를 잘 찾아서 쓰고 하면은 사실은 잘본 거죠. 그 정도만 하면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정말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그 정도라면 합격선 이상은 될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연습들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27조 1항에 안날로부터 90일이 1항이고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27조 3항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90일은 불변 기간이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90일은 불변 기간이니까 180일은 불변 기간이 아니겠죠. 그래서 단서에 써 있는 게 불변 기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을 넘어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뭐 행정심판의 이 기간 관련해서 밑에 예외 규정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알게 된 날과 관련해서도 뭐 불변 기간이긴 하지만 뭐 전쟁의 사병 그반의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불변 기간이지만 그 불변 기간이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또이 경우에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30일로 늘려준다. 30일 내에 하면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제3자의 경우에 제3자는 뭐 통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처분이 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제3자한테 매우 가혹하기 때문에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180일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한번 봐주시고 다만 어떠한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제3자도 90일 내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결국 180일이 경과해서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180일이 넘었다고 해서 제3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소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안날 어떻게든 알았으면 90일 내에 해야 되는 제한은 받는다. 그리고 이런 심판 청구 기간에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 27조 5항, 그러니까 다 27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심판 청구 기간을 90일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잘못 알려줬으면 잘못 알려준 기간 내에 했으면 정당하다. 그런 규정이고요. 5항이. 그다음 6항은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이거는 불고지의 경우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90일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날로부터 90일. 불고지의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고지의 경우에는 90일과 관련해서 그걸 잘못 알려줘서 더 이상, 90일보다 길게, 뭐 100일을 알려줬다. 그러면 100일 내에만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 청구의 방식은 서면주의.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이 규정은 28조 1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형식이나 변호사들이 하는 것처럼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시면 판례도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더라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해서 심판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알수 있으면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 보아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좀 당연한 것이겠죠. 법원 같은 경우는 꼭 행정심판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좀 내용이 거기에 맞다면 제목하고는 상관없이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들이 행정법 외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제목은 신경 쓰지 않고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 청구서는 소장은 법원에 내야 되지만 행정심판 청구서는 피청구인한테 낼수 있다. 그래서 23조 1항을 보시면 되는데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한테 제출해도 된다는 게 행정소송과 좀 차이점이겠죠. 예, 지금 이게 행정심판 절차의 요건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적법 요건.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가구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가구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조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2항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뜻 그대로 뭔가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을 우선 본안 행정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 이런 것이죠. 보시면은 이제 뒤에 부분에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 이렇게 세 가지를 정지하는 결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 정지, 집행 정지, 절차 정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효력 정지까지는 잘 하지 않고 다뭐 절차 정지, 집행 정지 이런 순서대로 좀 효력이 약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효력을 이제 아예 없애는 것,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좀 이제 행정청의 권한 침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효력 정지보다는 이게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 정지, 절차 정지를 먼저 한다. 그래서 지금 기재하는 방식들을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건을 이제 만약에 요건을 써야 된다면 지금 적극적 요건으로서 네 가지가 있고 소극적 요건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사례형 답안지를 쓸때 있어서 배점이 있고 그 배점을 얼만큼 내가 얻어내느냐 사실 이런 게임이잖아요. 요건 한개 빠지면 감점 몇점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점 감점되는 거는 사실 사례형에서 당연한 거고. 근데 최대한 안 빠뜨리고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암기할 것도 많은데 이걸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법조문을 보고 최소한 쓸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적극적 요건으로 우선은 속행, 위원회가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 때문에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처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
이렇게 두 번째 요건, 그리고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긴급성.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을 그냥 여기서만 찾아도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적극적 요건에 1번이 되는 적법한 심판 청구의 계속, 이거는 뭐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암기를 해 두셨다가 기재를 하시고, 처분의 뭐 존재나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의 존재, 여기는 법조문에서 찾아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 요건도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이 부분은 법조문 30조 3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집행정의 30조 2항인데 30조 3항에 소극적 요건도 보시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조문을 보고 기억을 끄집어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모든 소송에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시면은 이제 써주시면 좋은데, 사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은 민사소송도 각하도 할수 있는 이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정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서대로 효력이 좀 약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걸 기재한 겁니다.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한번 그냥 법규정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이거는 이제 불복수단이겠죠.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도 이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보통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겠죠. 이게 30조 사항 바로 밑에 있는 규정이니까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처분. 임시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소송에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죠.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려운, 인정받기 어려운 가처분이죠. 민사소송에서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정받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 뭐 이사 선임이 잘못됐다 이랬을 때뭐 이사를 뭐 임시적으로 선임해달라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고, 이사회 지위를 뭐 이사 지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행정법에서는 임시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임시처분은 이제 집행정지는 30조고 임시처분은 31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건들이 여기 이제 기재가 법조문을 보고 요건들을 찾아서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학설이 이제 행정심판에서 학설을 쓰는 게별 학설까지 알고 지나가는 게 사실은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좀좀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좀 가볍게 볼수 있다면 한번쯤 찍어내고 이제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처분의 경우에 이제 거부 처분 취소 심판,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은
에 대해서도 임시 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 가지고 어쨌든 의무 이행 심판은 뭔가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결정 나기 전에 우선 더 먼저 해달라. 이게 지금 임시 처분인데 과연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지금 당장 거부 처분이 없어지더라도 어떤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과연 이런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처분부터 먼저 해줘라 이런 식의 청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부정설은 가구제는 뭐 본안 소송을 통한 구제 이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본안을 이겨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가구제를 해주냐 이런 얘기고, 긍정설은 뭐 규정을 보면 행정심판법에 뭐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허용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설이 있습니다. 이제 검토를 보시면은 이제 긍정설의 입장에서 써놨죠. 이게 사실 긍정설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사례 0에서 이제 내용을 더 써야 되는데 부정을 해버리면 더쓸게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긍정설을 쓰고 거기에 맞춰서 긍정되니까 이제 요건을 검토해보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요건을 보시면은 법조문이랑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적법한 심판 청구의 계속은 뭐 기본적인 요건이고, 뭐두 번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것, 뭐 그리고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인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할 위험, 뭐 이를 막기 위하여 임시 주의를 정할 필요의 존재, 다 법규정에 있는 겁니다. 1번 빼고.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고, 이것도 준용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부정을 찾아서 보시다 보면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가 여기서 좀 특이한 법조문이죠. 아니, 요건이죠. 우선은 이 임시처분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보다 훨씬 강력한 처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되면은 굳이 임시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소극적 요건으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임시처분도 마찬가지로 공공복리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직권,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임시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제 쉬는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사실 행정법이 이제 3학년이시니까 어쨌든 선택형이 있고 사례형이 있고 그리고 기록형이 있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다 이제 법조문 일부 법조문 진짜 일부 한 10%? 법조문이 한 10%. 근데 이 10%도 대부분은 행정소송법 그리고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절차법
이세 군데 법조항들이 거의 90%, 20% 중에 90%는 이 법률 3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규정들을 한 번씩은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을 위해서라도. 그 나머지 10%는 어떻게 하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 강론을 보면서 눈에 익숙해지는 조문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알고 다 맞추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굉장한 공부량을 필요로 하는 거고 이 어쨌든 수험 적합적인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법률 규정은 소송법, 심판법, 절차법에서 핵심 규정들은 좀 눈에 익혀 이렇게 사례형을 위해서도 그렇고 눈에 한번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공부하시면서 책들 이런 식으로 사례형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익혀 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90%는 선택형의 90%는 다 판례 다 판례 다 판례니까 사실 그래서 판례들을 많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선택형을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아까 맨 처음에 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판례들을 좀 나열을 해놨잖아요. 이런 판례들 다좀 결론 부분. 근데 이게 좀 선택형을 위해서는 판례를 보는 뭐 이렇게 결론만 사실 아시면 되는데 이 사례형을 하려면은 사실 또 그렇게만 알 수가 없거든요. 우선 보시면 선택형은 이렇습니다. 이게 10% 거의 판례가 문제가 거의 다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방금 사례형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법조문 찾아가면서 한 번씩 보시고 대부분 판례들 나온 거 결론 위주로 다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선택형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기출 문제. 기출에서 이제 행정법 기출을 보시면 사실 뭐 민법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문항들을 보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결론이 좀 다른 그 문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단권화시키는 책에다가 그러니까 앞에랑 알수 있는 거랑 뒤에 결론을 기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기출은 특히. 왜냐하면 되게 헷갈릴 것 같은 뭔가 뭐랄까 문제가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만한 뭐 문항인데 기출에 나왔던 거면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출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뭐 내가 특히 더 헷갈리는 그러니까 기출 중에 내가 언제 풀어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은 다 넘어가시고 근데 헷갈리는 것들은 항상 책에다가 해당 파트에 꼭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공부할 때 단순하게 한번 스킵하더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득점을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선택형은 기출을 풀어서 헷갈리는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놔라. 단권하에. 그리고 법률 규정들 보시고 판례들 결론 위주로 하시면은 선택형은 그래도 웬만큼 커버가 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판례를 보더라도 이 사례형과 이제 기록형을 대비하는 게좀 어렵잖아요. 이제 사례형들은 이렇게 뭐 행정심판 파트에서 혹시 나온다고 하면 이런 이렇게 법조문을 나열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이제 행정소송이나 다른 파트에서 나오면 다 이것도 진짜 좀 핵심 판례가 있는 부분들. 핵심 판례가 있는 부분들을 문제로 내기 때문에 이 핵심 판례 문구를 결론만 알아서는 안 되고 최대한 워딩을 판례와 유사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점수 따먹기잖아요. 거기 배점된 거에 대해 몇점 따먹느냐? 이 판례를 워딩을 잘 해주셔야 거기서 높은 배점을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파트에서.
물론 학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뭐 마찬가지로 그냥 답안지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견해의 대립이 있는 건 기억이 나는데 무슨 견해였는지 기억도 안 나. 그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라고 치면 그래도 최소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 대립에 대한 포인트는 뭐 1점이든 2점이든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배점은 어차피 판례가 제일 높고 판례 각각의 단어마다 다 배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다 써주면 다 배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못 쓰더라도 유사하게 쓸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사례형에선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런 핵심 판례들을 그런 사실 워딩 그대로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외운 판례가 아닌 다른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좀 중요하다고 하는 판례들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결국 이거를 하면 기록형까지는 똑같이 공부 방법이 똑같아요. 기록형도 어차피 중요 판례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통은 사례형으로 있는 걸 어떻게 소장의 형식으로 기재를 하느냐에 사실 이 차이니까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학설 같은 거쓸 일은 없죠. 학설 같은 거야 뭐 지금 판례 재판부에 내는 소장을 내는데 학설 써봤자 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판례를 그대로 잘 써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좀 사례형을 연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쓸수 있으면은 커버가 된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선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점수를 많이 딸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례형이나 기록형을 쓸때 문장도 잘 쓰셔야 됩니다. 문장을 썼는데 주어랑 서술어랑 안 맞고 막 주어 빠지고 주어가 빠져도 의미가 해석이 될수 있으면은 이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서 의미가 해석이 될수 있으면 배점을 줄수 있는데 주어가 빠짐으로써 내용은 아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다. 그럼 거기다가 배점을 줄 수가 없거든요. 채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항상 주어, 목적어, 서술어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 써주시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뭐 행정법에 있어서는 좀 합격선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